那对于下一场主场对跟对韩国的比赛有什么目标跟感的准备？韩国队现在已经是一个不仅是亚洲强队了吧，在世界上也是非常好的一支队伍，所以说我们抱着一个这个姿态放低姿态去拼他们吧，然后主场作战，希望能够每一个人尽全力把这个比赛打好，然后给这个我们的球迷们有一个满意的这个答复吧。오늘경기를보며떠오르는질문이있습니다과연우레이는1대1찬스마다공황증세를느낄까요아닐까요와정말진심으로개판입니다보고있는데계속해서웃음이나더라고요또웃기기도하고또눈물도났습니다첫단계우리중국최고의공격수라는사실이요우레이골넣은거말고오늘전체적으로재앙과도같은모습이었다안녕하세요진유튜브입니다한국축구대표팀이싱가포르를5대0으로완파했습니다손흥민이강인황희찬황희조조규성까지해외에서활약하는5명이모두득점을기록하며상승세를이어갔습니다위르겐클리스만감독이이끄는한국은16일오후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싱가포르와벌어진2026북중미월드컵아시아지역2차예선 C 조1차전에서5대0으로완승을기록하였습니다당연한승리는없고싱가포르를상대하는것이쉽지않을것이라며경계심을나타낸클린스만감독은손흥민김민재이강인황희찬조규성황인범등최정예베스트11을선발출전시키며절대방심하지않겠다는의지를나타냈습니다그렇게시작된경기는초반부터일방적인방향으로흘러갔으나5명씩두줄수비무려텐백을활용한싱가포르의골문은쉽게열리지않았습니다선제골은전반44분조규성이뽑아내는데요이강인이조규성을보고날카로운패스를건넸고조규성이페널티박스안에서왼발로밀어넣은것입니다한국이초반부터라인을높게올리고주도권을잡은것에비하면전반득점력은저조했지만전반전이끝나기전에득점한것이너무나다행이라는평가가나왔습니다대표팀선수들은후반골잔치를벌이며전반전에아쉬움을달랬는데요후반4분황희찬선수의골을시작으로후반18분손흥민선수의전매특허가마차기까지손흥민선수는경기가끝난후인터뷰에서차는순간골인것을직감했다라는말을할정도로경기장을가득메운5만여관중에게자신의가치를증명하며그가왜월드클래스인지보여준장면이었습니다이어황희조선수의페널티킥골과오늘경기에서 MVP 급활약을펼친이강인선수가결국후반40분자신에게찾아온단한번의기회를놓치지않고통쾌한왼발무회전슈팅을날려버리며5대0에대승을마무리하였습니다후반41분에는손흥민선수의부상이의심되는장면이나왔지만이후일어나풀타임활약하며이런승부가결정된경기에서유럽파선수들의체력관리를해줘야되는것이아닌가하는목소리가나오기도하였습니다반면1시간뒤펼쳐진태국과중국의운명의한판전에서는태국이선제골을기록하였지만1대1찬스를4번이나놓친우레이가결국동점골을기록하였고74분태국수비의실수를틈타득점을기록한중국이역전에성공하며2대1의짜릿한역전승을기록하였습니다경기가끝난후중국은축제의현장으로바뀌었지만잠시후들려온한국의대승소식에크게당황하는모습을보였는데요중국최대포털사이트왕이에서는이견없는아시아의절대강자싱가포르를5대0으로제압하며다가올중국과의경기의준비를끝마쳤다라는기사가나올정도였습니다기사의내용으로는최정예를출전시킨한국은역시나너무나강했고싱가포르는전반전동안성공적으로한국의공격을막아냈으나결국이강인의왼발에이은조규성에게마무리를허용하며후반전급속도로무너지기시작했다한국의공격은텐백으로도막기힘들정도로강력했으며끝없이두드리고두드리는그들의공격에결국싱가포르는5골을헌납하고말았다무엇보다한국팀이무서운것은그들의득점루트가다양한데에있으며이날경기에서한국은5명의유럽파선수들이득점을기록하며그가치를증명하였다한국이자랑하는세계의재능이강인은이날경기전반에서자신의영향력을뽐냈으며손흥민을제외하더라도한국에는뛰어난공격수가많다는것을알수있는경기였다무승부전략을선택할것으로보이는중국대표팀이과연한국의이강인손흥민으로이어지는환상의듀오를막을수있을것인지수많은중국축구팬들은벌써부터두려움에떨고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아보면 손흥민, 이강인은 왼쪽과 오른쪽에서 균형을 맞추는 괴물들이구만. 이강인은 다음 아시아 넘버원 확정이네. 아마 다가오는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아시아 넘버원 큰형님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우레이는 아시아의 동네 형씨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네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국과 중국의 실력 차이는 적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 억지로라도 무승부를 기록하면 축제라고요. 우레이 오늘 1대1 놓친 걸로 해트트릭. 한국한테 지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도 오늘 태국을 잡았으니 이번 조별리그 유리한 포지션을 잡은 것 같네요. 우레이 골 넣은 거 말고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재앙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우레이한테 오늘 찾아온 기회를 한국팀 공격수 누구라도 몇 골은 넣었을 거다. 와, 진심으로 개판입니다.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또 웃기기도 하고 또 눈물도 났습니다. 저딴 게 우리 중국의 최고의 공격수라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퍼스트 클래스도 아니고 전세기도 없애버리니 아, 중국팀 아주 효과가 좋은데요? 태국을 상대하며 중국이 골 넣는 장면에 제 눈가가 촉촉해지다니 참담합니다. 수많은 경험에서 배워 오늘 태국팀 승리에 200만원을 걸었더니 중국이 이겨버렸네요. 하하. 태국을 상대하는데 무슨 프랑스랑 경기하는 줄 알았네요. 다른 동아시아 팀들을 보시라고요. 그냥 우리 축구는 동아시아에서 탈퇴합시다. 한국팀은 이번 경기가 절대 편한 경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진짜 편한 경기는 다음 경기입니다. 아니, 한국과 일본은 이미 포지션이 다른 것 같네요. 저 두 팀은 그냥 유럽으로 가주면 안 될까요? 아시아에서 너무나 무적이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강인의 경기를 풀타임으로 봤습니다. 이 선수 정말 너무나 위협적입니다. 왼발로 오른쪽에서 활약하는데 진짜 장난 아니네요. 한국에는 토트넘의 캡틴, 울버햄튼의 주전 공격수, 파리의 중원과 미네네 센터백까지 있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것 말고도 그들의 실력은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저런 아시아 최정상급 선수들이랑 우리 선수들을 비교하는 건 실례라고요. 우레이 1대1 진짜 너무 못한다. 네 번 준 딱 한 건 우레이 1대1 진짜 너무 못한다. 네 번 중에 딱 하나 넣다니 이게 공격수냐? 여기까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 계속해서 진이튜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중국 소식만 전해드리는 진이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진이튜브였습니다.